그 패러디 돼. SBS 연기 대상에서 정홍이한테 상 안 주면 죽일 거다. 그 뒤에 또 있어. 그 뒤에 또 있어. 그 뒤에 또 있어.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죽일 거야. 나 정말. 아니 근데 이게 진짜네. 근데 악역이 돼서 아까도 동욱 씨 얘기대로 확 떴다 이렇게 되고 확 떴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랑 확 떴을 때 CF 같은 거 많이 건졌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리는 뭐 CF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사실 노리는 건 없고요. 네. 네. 뭐 햄버거? 햄버거? 아 왜냐면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다. 아 그래? 아 그래? 이거 되구나. 이거 좋다. 아니 근데 이게 오, 모든 CF를 하실 수가 너 이 통신 안 쓰면 죽일 거다. 통신. 햄버거, 뭐 세제, 너 이 세제 안 쓰면 죽일 거다. 그럼 다야 다. 근데 왜 햄버거라고 말씀하시면 극 중에서 패스트푸드 먹는 신이 있어요. 이종석 씨하고. 근데 그 신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네.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새우버거로 주문해놨다. 먹어. 그거 독특할 그래, 것 같은데요? 그래서 햄버거 얘기를 한 거고요. 어. 아 지금 제이 혹시 들어? 지금. 아니 뭐 지금 얘기 중인. 야 진짜요? 네, 얘기 중인 곳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. 아 재밌겠다. 아니 그 저기 그 패스트푸드 폭행 그 씬이 아주 뭐 화제가 됐는데 거기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이종석 씨가. 수아를 자극시켜서 저를 이제 폭행하게끔 해서 수아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장면이었었어요. 네, 근데 이 친구 눈빛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. 그 친구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막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로 해 막 그래 눈빛이 장난 아니고 제가 음료수를 들었는데 이 치는데 느낌이 벌써 틀려요. 왜냐면 벌써 너무 세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멱살을. 예. 그리고 또 20대 중반이고 얼마나 힘있게 연기를 하겠어요. 그리고 또 연기 경력이 또.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리얼하게 해줘야지만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. 예, 그러니까 세게 해. 근데 그렇게 연기 경력이 짧거나 뭐 이런 사람 저희 꽁트할 때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장면이.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.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. 예.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예, 멱살 자꾸 사는데 막 저는 눕혀놓고 지금 위에서 하는데 막 이 친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. 아, 그때 보니까? 땀도 계속. 조영기 씨만 그런데. 티슈를 이만큼 쌓아놓았어요. 땀 흘리는 거예요. 나 지금 무서워. 미치겠다. 아, 저 진짜. 예. 와, 난 조영기 씨 요리 있잖아. 저렇게 방송 중에 땀 나는 사람 처음 봐. 형, 여기 휴지 준비하는 거 봐. 아까 우리가 잠깐. 와, 이만큼 쌓아놨어? 야, 지금. 이야. 땀 떨어지지. 열심히 연기하니까 침이 붉은 아니 튀지 땀 떨어지지 이게 완전히 범벅이 되는 거야. 땀이 여기서 떨어지지 여기서 떨어져요. 여기서 떨어져. 10년 전에 당신이 저를 죽였어. 그러니까 내 목숨 어떤 목숨이라고 지금 지킬 거야. 그리고 그런 거를 한 6번을 하는데 멱살을 똑같이 쥐는 거야. 네. 살점이 떨어나는 거야. 강도가 계속. 그 화면에서 정웅이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했던 게 이게 주먹을 피하는 게 아니라 땀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리얼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아픈 거야. 6번째 너무 아픈 거야. 정사가 야 너 바스트야 손 안 나와. 알겠습니다. 아니 화면을 잘 안 보니까 똑같아. 더 아파. 가슴이 더 아픈 거야. 네 얼굴만 나오는데 더 아파. 땀 떨어지고 똑같아. 땀 침. 자 그래서 어제 햄버거를 물고 피 물고 약간 웃었거든요. 그 웃은 장면이 이제 백미라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. 그 웃은 게 왜 웃었냐면 종석아 그만해. 야 너 뭐 하는 거야? 이러면서 웃었던 장면이 오히려 그게 더 좋았었어요. 피 떼서고. 그 뒤로 계속 그 멱살 잡히는 신이 네. 몇 번 더 있었잖아요. 네, 한 두 번 더 있었죠. 네. 낚시터 신에서 네, 이렇게 목을 그때는 또 이렇게 탁 잡는 거였었어요. 닥쳐! 그거 더 아프죠. 한 번에 해라. 그때 한 번에 했더니 한 세 번 찍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강도로 제 별명이 목중구였어요. 목중구. 목중구, 피중구.
그리고 두 번째는 네.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버스를 타는 장면인데 끌려가고 있는 거죠. 수화가 막 달려와서 날 멱살을 잡는 장면인데.